알츠하이머스 치매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사실 지금 답이 없거든요.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도 막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화투를 치라. 필름이 끊어졌는데 집에 왔어.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. 그게 뭐가 대단해? 그러니까 해마가 전혀 정보를 인코딩을 못했다는 건데.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집에 있고 TV만 보고 점점 이제 해마가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. 점점점 퇴화하거든요.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죠. 계속 밸런스된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뇌는 굉장히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생생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뭐 모든 뇌에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핵심은 사실은 주의예요. 주의.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. 주의라는 건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정보 처리의 시작을 하게 하는 뇌에서 스타트 버튼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완전히 딴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막 떠드시는데 그 말이 전혀 처리가 안 되죠. 그 뇌의 특징이 마치 이렇게 무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추면은 고기만 딱 보이잖아요. 그 주변에 막 춤추고 뭐 해도 안 보입니다.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데만 보이지.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주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Attention. 근데 학습을 할 때도 이건 뭐 해마의 학습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학습이 마찬가지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. 맨 처음에.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요즘에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 건망증. 내가 차키를 어디다 뒀지? 뭐 이거 치매인가 봐. 막 계속 이렇게 그 비약적인 생각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막 하기도 하고. 대부분의 그런 뭐 뭘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다. 뭐가 기억이 안 난다. 뭐 깜빡깜빡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주의 장애인 경우 혹은 주의력이 좀 산만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차키를 뭐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와면서 이거 놓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. 전화하면서 뭐 와서 아 글쎄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랬지. 전화 딱 끝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라고 전화 그래 나갈게 근데 차키를 어디다 뒀지 내가 막 하면서 방금 내가 어디다 뒀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. 이게 치매인가.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면 차키를 놓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전화를 하면서 전혀 자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여러 가지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뇌가 그거를 접수를 안 하는 거죠. 아예 그 기억이 없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온다고 막 뇌한테 뭐라 그러면서 뭐 질병 단계라고. 그리고 또 주의를 정말 많이 집중하는 게 뭐 소위 몰입한다고 하죠. 어텐션을 딱 거기다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고 비추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. 네, 스포트라이트가 점점점점 이렇게 드리프트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.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미국에서 당연히 수업을 영어로 하겠죠? 근데 영어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뭐 듣기평가 연습할 때나 잠깐은 듣고 그러지만 가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0분 동안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. 온갖 집중을 하면 처리가 돼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근데 이제 10분 이후에는 이제 점점점점 이제 주의력이 이렇게 되면서 안 들려요. 그냥 인토네이션만 그냥 왔다 갔다.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훈련을 하면 한 20분 정도는 들을 수가 있고 30분, 40분 해가지고 몇 년씩 살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만큼 적은 노력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. 그것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하려면 자기의 주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곳에 딱 마음을 먹으면 집중이 되고 유지할 만큼 유지하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학습이 돼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특히 치매, 알츠하이머성 치매, 해마가 아주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치매가 대부분 그런 치매죠.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자기가 방금 겪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 그 상사 중에 술 마시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그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해마가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자기가 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거는. 그리고 뭐 필름이 끊어졌는데 집에 왔어.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. 그게 뭐가 대단해. 그러니까 해마가 전혀 그거는 정보를 인코딩을 못했다는 건데.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해마가 자꾸 그렇게 술을 먹건 뭘 하건 이 오프라인 상태로 돼버린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. 언제든지 이제 술을 안 먹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한 위험신호인데 뇌를 잘 활용하려면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고등인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허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해마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들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해마를 싱싱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많이 써야 돼요.
흔히들 사람들이 뇌를 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뇌를 쉬어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막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이 피곤하면 쉬어줘야 된다.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냥 쉰다. 뇌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아 오늘 작업을 너무 힘하게 했으니 좀 쉬어줘야 되겠어.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요. 그거는 뇌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. 뇌가 쉬게 하려면은 사실은 해마 외에 다른 데를 막 써주면 약간 이렇게 상반된 관계, 경쟁 관계 항상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이렇게 하면은 뇌 안에서는 엄청난 경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해마가 하는 학습 및 기억 시스템은 이제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기억해내야 되는 근데 그 콘텐츠의 내용이 아까 일화기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죠.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김밥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공간이에요. 영어로 3W라고 하는데 W 시작하는 거 세 가지. Where, 공간이죠. 그 다음에 When, 시간이죠. 언제. 언제, 시간이라는 건 이제 순서도 포함하는 거예요. 뭐 친구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뭘 했고 그 형사들이 취조할 때 맨날 그 다음에 뭐 했어요. 뭐.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? 계속 물어보잖아요? 그게 이제 시퀀스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마에 의존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해마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봤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디서 만났어? 그 다음에 뭐 했어? 그 취조할 때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?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났어? 그게 이제 세 번째 무엇? 우리 그 육하원칙 할 때 언제? 어디서? 무엇을? 뭐 이런 거. 누가? 뭐 이런 것들이. 근데 그런 디테일이 해마는 그 맵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끄집어내도 나머지는 이렇게 막 줄줄이 같이 따라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사람 누구였지?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왜 거기 쇼핑몰에 가가지고 우리 막 지나가다가 만난 공간을 이렇게 딱 정보를 주면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쭉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그 해마가 다루는 기억의 디테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. 훈련을 하고 그게 아마 몸 생각하시는 분들 그 짐에 가가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막 러닝머신도 하고 이 심폐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특히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맨날 그 사람들 만나면은 서로가 개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. 그래서 뭐 누구네 뭐 아들은 결혼했대야? 막 그러면 아 뭐 어쩌냐 막 서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 저번에 만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디테일을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볼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일기를 쓰는 사람들인데 매일 일기를 쓰면 그런 걸 꺼내보죠.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사람 만났어 이 수준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그때 내가 뭘 느꼈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꺼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 해마뿐만 아니라 그걸 할 때 사실은 해마의 정보를 계속 공급해주는 영역들도 다 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소셜이 되게 사회적으로 서로 계속 인터랙션 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대화만큼 그런 디테일을 막 끄집어내기를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주의 집중 그다음에 해마의 정보의 디테일을 끄집어내는 막 인출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많이 마주치게 하는 거.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. 혼자 특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혼자 집에 있고 TV만 보고 TV가 저한테 뭐 오늘 뭐 했어? 이렇게 물어봅니까? 안 물어봅니다. 계속 그냥 어떤 정보만 일방향적으로 하고 그걸 꺼내야 하는 걸 요구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해마가 아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.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나 봐. 점점 퇴화하거든요. 그러면 그 정말 위험한 거죠.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뇌를 골고루 써야 된다. 뇌 부위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말이 영역별로 골고루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학습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악기를 배운다. 나 오늘부터 드럼 배우기로 했어. 그 리듬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쭉 30분 동안 칠하는데 그게 안 돼. 그러면 그거 하려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거 박자만 맞추고 근육 움직이는데 이것만 하면은 사실 해마는 할 일이 없거든요. 그냥 나중에 참 지루했다 이런 것만 기억하겠죠. 근데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절차적 기억이 절차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프로시저럴 러닝 그냥 프로시저를 하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. 뭐 골프를 배운다거나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아, 안 돼 이게. 근데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는 반복하면 되거든요. 그런 걸 썼다가 또 해마를 썼다가 그게 이제 뇌가 쉬는 건데 사실은. 그래서 뭐 휴가를 가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 왔다. 그럼 어딜 가야 돼요. 꼭 어딜 가야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어딜 가야 돼 우리는. 그래서 가서 막
그 막 그 파라솔, 엄청난 파라솔 밑에서 막 바가지를 씌우는데도 그걸 감당하고 왔는데 뇌는 쉰 것 같지가 않아. 너무 피곤해. 근데 왜 쉬다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그런 게 사실은 뇌한테는 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뇌과학적으로 뇌인지과학적으로 쉬면 사실은 어딜 가지 않아도 자기 뇌가 만약에 그런 게 측정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마는 과부하다. 예를 들어서 해마 외에 선조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면은 이게 항상 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마는 좀 쉴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된다든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만 하면은 사실은 뇌는 경쟁에서 얘만 계속 써주면은 다른 거는 퇴화하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밸런스 된 상태로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뇌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부위가 어떤 영역이 가장 맥시멈하게 쓰인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. 뇌는 잘 때도 쉬질 않기 때문에 계속 밸런스 된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뇌는 굉장히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생생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 이런 게 아직은 없어요. 아직은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스 치매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지금 답이 없거든요.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도 막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뭐 화투를 치라. 화투를 치는 건 해마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화투 칠 때 저 사람이 날 속이려 했다는 것만 기억하겠지. 그죠? 화투 룰을 배우고 이러는 건 사실은 해마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화투를 근데 치면은 뭐 소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셜 그런 건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앞으로는 나오겠지만 그 정도 요약하자면 주의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해마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또 해마 외에 다른 뇌 영역도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게 자기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활에. 그 상상만 하는 사람들 해마가 상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작가들, 시나리오 작가들, 뭐 영화 감독, 그다음에 뭐 미술가들, 예술가들 맨날 창작을 하잖아요. 크리에이티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업으로 하면은 정말 피곤하거든요. 그 사람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루틴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사실은 의사들의 직업의 상당 부분이 루틴이에요. 그죠? 수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사처럼 루틴을 빨리 수술할 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창작적으로 해볼까? 그거 위험하잖아요. 그죠? 그 사람 그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데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오늘 해보자. 이건 좀 위험해요. 그러니까 법률, 의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루틴을 정확히 지키고 아주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또 의사들 중에 이렇게 막 악기하시는 분들 있어.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만 하다가는 해마하고 별 상관없는 루틴만 계속하는 절차적 학습 기억만 하기 때문에 밸런스 된 걸 좀 하고 싶은 거,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고 싶은 거.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뇌에 특정 부분이 너무 과하게 쓰이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걸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잘 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그런 삶의 레퍼토리를 좀 풍부하게 해서 뇌의 여러 영역이 같이 쓰일 수 있게 하면 좋죠.